수익을 얻으시고 저기 먹거리 에스파이라는 대표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신지 아이디어를 낼 때요. 이런 게 있어요. 하늘 아래 정말로 아무도 안 가지고 난 진짜 창의적이야. 이영도 PD한테 자극을 받았다. 오늘 가가지고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돈도 벌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굳히셨다고 하면 오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굉장히 회한이 몰려올 거예요. 왜냐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좋은 방법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창의적으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은 나쁜 거예요. 창의적인 모방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모방은 굉장히 창의적인 행동이에요. 네? 여러분이 딱 보세요. 아, 스마트폰이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이거는 정말로 어려워요. 뭐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 바꿔봐야지. 이거는 시발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훨씬 쉬워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1997에서 1994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창의적 모방이라기보다는 만든 사람이 아주 가볍게 창의적 모방한 거예요. 그렇죠? 꽃보다 할배에서 꽃보다 누나로 간 거는 그거는 창의적인 모방이에요. 꽃보다 할배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데려가서 여행하는 프로는 지금까지 여기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까? 오케이. 누구누구 가자 그러면 다 안 가요. 시간 없다고 유명한 사람 안 가니까 은퇴한 사람, 예? 은퇴한 할아버지, 지금 어디서 연기하라고 드라마에서 부르지도 않는 할아버지, 근데 이전에 인기 있었던 할아버지, 이런 사람을 모아서 여행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어디까지 출발했어요? 거기다 할아버지만 데려가면 재미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보게 만들어야죠. 아, 이서진을 짐꾼으로 데려가자. 이번에는 이승기를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 한 단계 더 나간 창의적 모방이에요. 소비자 고발을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소비자 고발에 먹거리도 있었어요. 다른 자동차 뭐 다 많아요. 먹거리가 시중도 잘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합쳐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거리 X파일이. 이영동 PD는 저승사자라고 불러요. 고발만 해가지고. 내 이미지도 바꿔보자. 어떻게 바꿔요? 고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구도에서 야 좋은 거를 이야기해서 이거를 보면 나쁜 거를 더 나쁘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착한 식당이 나온 거예요. 착한 먹거리가. 제 이미지도 덕분에 좀 좋아졌어요. 먹거리하고 그 다음에 착한 식당이란 컨셉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착한 식당이란 컨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착하다는 건 모두가 다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예? 착하다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착하다는 말 자체가 착해요. 예뻐요. 이거를 착하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아까 시 이야기했잖아요. 착하다는 추상적인 이 컨셉을 어떻게 먹거리나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거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거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역시 근데 창의적 모방이에요. 예? 뭔가가 모체가 있을 때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는 그래서 착한이란 사회에서 필요한 컨셉하고 그리고 무궁하게 발전 가능한 이 컨셉하고 먹거리를 합쳐서 착한 식당이나 착한 먹거리를 프로그램의 주체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칭되는 나쁜 거를 고발해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아이디는 거기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일단 빛을 본 거죠.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맹땅 정말 백지에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세상을 뒤바꾸는 아이디어들은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모방한 것에서 탄생해요. 그 기존에 있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세상에 그냥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프로그램이 되든지 어떤 거든지 세상을 뭐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 생활을 뭘 어떻게 받고 돈을 벌 때는 뭔가를 할 때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적으로 모방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먹거리 X파일은 그런 식으로 착한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소비자고를 모방하는 거예요. 소비자고는 어떻게 생겼냐? 비슷한 질문 그때도 소비자고는 어떻게 생겼냐? 그거는 소비라는 기본 컨셉이 있어요. 소비자하고 생산자 있을 때 소비하고 소비자라는 기본 컨셉을 그거를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거를 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소비자 권리를 부각시켜서 그게 성공한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